거기 서라, 허정여왕! 오늘이야말로 널 꺾고 요정왕국의 핵심 인사들을 내 왕국으로 편입시키겠다! 이게 왕국도 없는 게 까불어? 도대체 어디까지 쫓아올 작정인데? 드디어 잡았다. 요정왕국은 이제 내 거! 어림없지, 업어치기! 아프잖아! 나 이제 간식 훔쳐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만 따라와라. 귀찮게 하고 있어. 항상 조용할 날이 없구나. 요정과 마녀 싸움에 소인 등 터지겠어. 여왕님, 또 누구 간식을 뺏어 먹으려고 그러십니까? 신선한 사과를 드릴 테니 도둑질은 그만. 이미 저 멀리 도망치셨군. 벨벳님, 괜찮으신가요? 이제 장난은 그만하시는 게. 응? 뭐야? 한창 바쁜데 말 걸지 마! 바보 여왕! 다시 한번 붙어보자! 벨벳님? 금세 사라지셨군. 다들 너무 쓸데없이 복잡하게 산단 말이야. 그냥 서로 도우면서 잘 살면 되는걸. 음? 촌장님. 코미, 여긴 웬일이냐? 너도 사과 하나 주렴. 코미는 사료면 충분해. 그러니까 창고 개방, 사료떨이 이벤트 같은 거나 더 해줘. 뭐? 무슨 소리니, 코미야? 아니야, 됐어. 마녀랑 요정 여왕은 왜 싸운 거야? 글쎄, 나도 잘 모르겠구나. 코미는 왜 싸우는지 알아. 그래? 왜 싸우는데? 편견 때문이야. 편견? 요정이랑 마녀는 모양이 달라. 그래서 서로를 이해 못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니, 코미야? 책에서 읽었어. 코미도 자세히는 몰라. 그냥 그렇대. 그래. 아무튼 촌장님은 다들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거야? 그렇기는 한데 그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닌 것 같구나. 코미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좋은 생각? 다들 우리 마을에 초대하자. 초대해서 같이 놀 놀이터를 만들면 다들 재미있게 놀면서 친해질 거야. 잔치를 열자는 거니? 언니, 언니. 놀이터. 아주 큰 놀이터. 훌륭한 대화수단. 호수에 놀이터를 만들면 다들 재미있게 놀 수 있어. 코미가 꽤 자신 있어 보이는데 어쩌면 좋은 생각일 수도. 혼자서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거니? 괜찮겠어? 응, 코미 똑똑해. 책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읽었어. 그래. 뭐, 놀이터를 만든다는데 설마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 모두가 종족 구분 않고 친해질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어. 알겠다. 코미 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꾸나. 코미에게 맡겨줘. 코미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놀이터 주인이 될 거야. 배고파. 그 마녀 녀석 지금쯤이면 포기했겠지? 여왕님? 코미?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 근처까진 코미의 활동 영역이야. 그 질문은 코미가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여왕님 여기서 뭐 해? 나? 나는 뭐...
여왕님 또 도망친 거지? 일하기 싫어서? 어? 아오, 뭐 그런 거지. 괜찮아. 펄이 비치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놀면 돼. 뭐? 자, 이렇게 코미가 부채질도 해주고 수영복도 대여해줄게. 그냥 바닥에 누워. 여기에 누우라고? 여긴 진흙바닥이잖아. 에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그냥 편하게 쉬어. 지금은 진흙이지만 코미가 열심히 일해서 모래사장으로 바꿀 거야.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데? 진흙이 차가워서 시원해. 자, 코미가 만든 코미 주스도 먹어봐. 코미 주스? 이름이 뭐 그래? 아무튼 목말랐는데 잘 됐다. 뭐야 이거, 그냥 맹물 아냐? 뭐 아무튼 고마워 코미. 가끔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쉬는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야. 여왕님? 이제 돈 줘. 돈? 코미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여왕님이 돈을 내야 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럼 처음부터 내라고 하던가! 빨리 줘. 여왕이니까 로열티 얹어서 내야 해. 나 돈 없어! 내려가 준 용돈 다 썼단 말이야! 여왕님, 돈 없어? 없다고! 내가 괜히 다른 애들 간식을 훔쳐먹고 다니겠냐? 여왕님, 그럼 몸으로 갚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보자 하니까 무슨... 이런 협박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받아줘야지. 코미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놀이터 주인이 될 거야. 우와! 너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가까이 오지 마! 평범한 액체로는 절대 지울 수 없는 만능팬이야. 코미가 여왕님을 완벽한 노동자의 모습으로 변신시켜줄게. 김씨? 네, 고사장님. 오늘 해칠 때까지는 여기부터 저기까지 모래로 바꿔야 해. 알겠지? 하지만 마법도 안 쓰고 곡괭이만으로는... 코미는 진짜를 원해. 마법 같은 쉬운 힘으로는 진짜를 쟁취할 수 없어. 으씨, 그치만... 김씨,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다면 평생 그 낙서를 얼굴에 달고 살아야 한다고? 알겠습니다, 고사장님. 응? 고사장님! 저기 단체 손님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응? 단체... 손님? 자, 얘들아, 이리로 오렴. 많이 목말랐지? 곧 물을 길어다 줄게. 마고! 코미? 어서 오세요. 펄이 비칠 리조토입니다. 지금 호수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설마 촌장님이 이야기한 놀이터를 만들고 있는 거야? 흥, 코미가 여기 주인이야. 촌장한테 듣고 왔구나. 추천인 추천받고 오셨으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어. 아니, 난 아이들에게 줄 물을 기르러 온 거긴 한데... 무슨 서비스인데? 아직 5평밖에 안 되지만 저기 해변에 누워서 휴식할 수 있어. 부채질 10분이랑 코미 주스도 줄게. 코미 주스? 그게 뭐야? 이상해. 이상해? 코미 이름이 이상하다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어? 저기 열심히 땅 파고 있는 요정 에르핀 여왕님 아니야?
아니야. 에르핀이 아니라 김씨야. 코미랑 놀이터 만들고 있는 착한 노예. 아니, 친구야. 무슨 흑장난 같은 거라도 하는 거야? 응. 모래성도 쌓고 놀이터에서 하는 그런 거. 마구도 같이 놀고 싶지 않나? 난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빠. 오늘은 너랑 놀 시간이 없어. 어차피 내일도 모레도 호세이는 올 거니까 다음에 놀자. 아, 여기 자주 왔었어? 물을 계속 길어먹어야 하니까 자주 왔지. 마구, 그럼 그동안 계속 무전 취식한 거야? 무전 취식? 그게 무슨 소리야? 벌이 비치는 이제 이용료 내야 해. 뭐? 그런데 마고는 이용료 생기기 전부터 계속 여기서 놀았으니까 이용료가 엄청 밀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밀린 거 다 내야 해. 코미, 이제 장난은 그만해. 코미는 돈으로 장난 안 해. 코미, 물은 누가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고. 물 정령이 너에게 평소 마시는 물값을 내라고 하진 않잖아. 물. 비가 내리면 다시 차니까 무한 차원이야. 돈 낼 필요가 없어. 뭐? 호수는 장소니까 없어지면 차원이 붕괴할 거야. 사고 팔 수 있어. 빵집 살면서 매달 이용료를 내는 요정처럼. 그건... 코미, 말을 이상하게 꼬지 마. 그리고 펄이 비치는 사용할 때마다 돈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마고는 밀린 이용료 다 합쳐서 내야 해.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 얼마를 줘야 하는데? 마고랑 마고 동물 친구들이랑 자주 왔을 테니까 다 합치면 대충 2만 코미코인이야. 2만 코미코인? 그게 뭔데? 펄이 비치 쿠폰 이름이야. 그게 그래서 얼마야? 코미도 잘 몰라. 와우! 아가야, 목말라서 온 거야? 새 손님을 데려왔네. 그럼 추천인 할인 20% 깎아서 대충 19,800 코미코인으로 해줄게. 2만에서 20%를 깎으면 19,800이 되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책에서 다 그렇게 세일하던데. 2만에 20%는 손가락이 2만 개일 때 내 손가락 발가락은 합쳐서 16개. 귀찮아. 이과는 코미의 전문 분야가 아니야. 그냥 빨리 내라는 건 내란 말이야. 그게 진짜 돈으로 환산하면 얼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야 하냐고. 난 이제 집으로 돌아갈래. 잠깐! 마구, 너에게 제안을 하나 하지. 코미코인을 지불하는 대신 내 일을 돕게 해줄게. 마구와 함께라면 펄이 비치를 예스 애니멀 존으로 만들 수 있어. 잠깐만 고생하면 동물 친구들과 놀러 올 수 있는 멋진 리조토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실히 아이들과 산책할 만한 곳이 별로 없긴 했지만. 마구, 이건 오직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동물 친구들에게도 호수 조망권을 보장해줘야 하지 않겠어? 만약 제안을 거절한다면 호수 근처의 산책로를 모두 통제하겠다. 뭐?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할게. 하면 되잖아. 모두 코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코미, 그래서 난 뭘 하면 돼? 이제부터 넌 수질 관리를 하게 될 거야. 수질 관리? 물은 이미 충분히 깨끗한데?
내일까지 호수를 소금물로 바꿔놔. 뭐? 그럼 호수에 사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호수가 짠물이 아니면 비치가 아니잖아. 그건 안 돼. 호수를 짠물로 바꿀 수는 없어. 마구, 동물 친구들을 위해 내 말대로 일하기로 했잖아. 자연을 내 손으로 훼손하고 싶지 않아. 난 못해. 그럼 마고 대신 김씨의 손을 이용하면 되겠네. 어이 김씨. 아, 네네, 부르셨습니까 고사장님? 호수에 소금 좀 풀어. 에? 설탕도 아니고 소금을요?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소금은 저기 있어. 오늘을 위해 대량 구매해뒀거든. 아이고, 알겠습니다요. 아, 김씨? 그 전에 우선 마고에게 하던 일을 인수인계해줘. 인수... 어, 뭐요? 인수분해? 하... 김씨... 손 많이 가네. 마고에게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라고. 예예! 그럼 난 잠깐 중요한 미팅을 하고 올게. 마고, 김씨에게 일 잘 배워두라고. 이건 아니야. 당장 그만둬, 코미. 네가 호수를 망치고 있잖아. 그치만 호수가 멋진 곳이 되지 않으면 다른 마을이랑 친해질 수 없다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촌장이 그랬어. 코미만 믿을 테니까 호수를 멋지게 바꾸라고. 말도 안 돼. 코미, 네가 촌장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한 거겠지. 하지만 진짠데? 코미의 논리는 완벽했으니까 말이야. 아, 코미는 좋은 일 하는 건데 왜 다들 나랑 싸우려고 하는 거야? 자꾸 딴소리하면 펄이 비치를 노 애니멀 존으로 만들어버린다? 알겠어. 아, 아까부터 살짝 거슬렸는데 마고, 너 말이 짧아? 난 사장이고 넌 노동자라고. 알겠다고요. 펄이 비치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식하게 센 힘이 더 필요해. 마침 눈앞에 지나가는군. 역시 코미는 운이 좋단 말이야. 베니! 베니! 뭐? 코미! 무슨 일이야? 처음 보는 옷을 입고 있네? 베니, 코미랑 놀이터 같이 만들지 않을래? 무슨 놀이터? 촌장이 코미 보고 호수를 놀이터로 바꿔놓으랬어. 코미랑 열심히 일하면 빵도 주고 꿀도 주고 코미 주스도 줄게. 뭐? 아무튼 먹을 걸 준다는 거야? 응, 베니가 먹고 싶은 만큼 다 줄 수 있어. 펄이 비치는 코미 코인만 있으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코미, 너한테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니지? 코미는 촌장이 시킨 대로 열심히 일하는 거야. 촌장님이? 그럼 나는 어떤 걸 해야 하는데? 코미 옆에 서 있으면 돼. 베니가 내 오른쪽 어깨가 되는 거야. 오른쪽 어깨? 하지만 난 사료스탕스의 오른팔인걸? 베니, 언제까지 오른팔에만 머물러 있을 거야? 더 높은 감투가 탐나지 않아? 오른 어깨가 오른팔보다 높은 건가? 생각해봐, 베니. 팔과 어깨, 어느 것이 더 위에 있지? 당연히 어깨...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그럼 진짜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돼? 응, 코미 옆에만 있어. 그럴까? 그렇지만 대장이나 루프한테 걸리면 무지 혼날 것 같은데. 코미,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난 아직 오른 어깨 같은 무거운 직책을 맡기엔 부족한가 봐. 베니, 지금 협상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좋아, 일당도 줄게. 하루 8시간 일하고 일당은 500코인이야. 코인? 돈이야? 어때?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은 두 번 다신 없을 거라고. 넌 정말 행운아야, 베니. 코인, 루포가 엄청 좋은 거라고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루포가 잘 알고 있네. 엄청 엄청 좋은 거야. 알겠어, 코미 옆에 서 있을게. 대신 대장이나 루포에겐 비밀이야. 그래, 그래.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이봐, 김치! 좀 더 빨리빨리 하지 못해? 아, 속도가 안 나잖아, 속도가! 으씨, 저 녀석이 오고 난 뒤에 할 일이 두 배가 됐잖아! 자네, 방금 뭐라고 했나? 난 고사장의 오른 어깨라고.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마구, 모래포대는 기본 4개씩은 치고 날라야지. 발도 좀 더 빨리 움직여보라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감히 베니님의 말에 돌을 다는 거야? 알겠어. 노력해볼게. 하? 웅성거리길래 혹시나 해서 와봤더니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단체로 역할 놀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 어이! 호수에 뭐 뿌리고 있는 너? 네? 에르핀 못 봤어? 그 어벙하게 생긴 요정 여왕 말이야. 이게 지금 누구 보고 어벙하다는... 아차차! 새는은 잘 모르겠습니다요. 도움이 안 되네. 됐어! 하던 일이나 마저 해. 아, 예! 아, 예! 뒤로 숨었는지 잡히기만 해봐라. 하루 종일 뛰어다녔더니 배고프네. 그냥 집에나 가야겠. 거기 마녀, 에르핀을 찾고 있나? 네? 넌 잠탱이 수인? 코미는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이야기하겠어. 코미와 같이 일하면 에르핀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알려줄게. 내가? 널 어떻게 믿고? 먼저 에르핀의 위치를 알려줘. 네 대답에 따라 내가 너와 일할지 말지 결정할 테니까.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너 아까 보니까 김씨와 아는 사이인 것 같던데. 이봐 김씨, 이리 와. 또 뭔데? 뭘 시키려는 거야? 잘 들어 벨베. 코미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삽질 노동자 김씨의 식사 메뉴는 평생 코미 주스가 될 것이다. 뭐? 뭐? 자, 어떻게 할 거지? 하, 내 알 바냐? 그리고 코미 주스가 뭔데? 코미 주스도 모르다니. 정말 트렌드에 빠삭하지 못하군. 여기서 코미 주스 레시피를 최초 공개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어쩔 수 없지. 자, 완성했어. 코미 주스가 발시스몰이었어? 여태 마신 코미 주스의 정체가 저거였다고? 나는 도대체... 다들 왜 저러지? 수인들은 여기서 빨래하고 설거지도 하고 식수로도 다 사용하는데 발 씻은 게 대수인가? 자, 김씨. 벨벳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넌 이 코미 주스를 코로 마셔야 한다. 싫어! 발 씻은 물도 결국 물인데 뭐 이렇게 유난이야? 게다가 난 저 김씨인지 이씨인지 아는 노동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벨벳, 제발...
아는 척하지 마! 에이씨! 그냥 옆에서 코미 비위만 살살 맞추면 되잖아! 우리 사이에 째째하게 이러지 말자고! 우리 사이가 뭐 어쨌는데! 지능 묻은 손으로 발 잡지 마! 역시 세상 사는데 쉬운 일 하나 없네. 자, 그럼 네가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하겠다. 안 해! 안 한다고! 난 장차 하나의 왕국을 이끌 여왕이 될 몸이야! 일반 수인 따위와 일할 그릇이 아니란 말이다! 너 돈은 좀 있어? 이젠 삥까지 뜯으려고? 왕국을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고는 있지? 여왕의 자본력은 곧 공권력으로 직결된다고 했어. 요정왕국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잖아. 역시 그런 거였나? 하루 4시간, 일당은 1000코인. 뭐? 내가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코인이잖아! 응? 어디서 환청이 들리나? 코인이 뭔데? 골드로 줘! 코미코인이야. 골드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자랑하지. 오, 나중에 코인을 골드로 환전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임금을 제시할 때 뒤에서 공수인 녀석의 반응을 보니까 꽤 괜찮은 조건인 것 같은데? 왕국을 세우려면 자본을 쌓아두어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 한번 일해볼 가치는 있겠어. 잠깐 고수익 알바를 뛴다고 생각하지 뭐. 알겠어, 같이 한번 일해보자고. 대신 난 간부 아니면 안 해. 좋은 생각이야. 펄이 비치에 온 걸 환영해. 넌 이제부터 펄이 비치의 부사장이야. 뭐야, 나도 같은 간부인데 왜 저 마녀에게는 돈도 더 많이 주고 존댓말 강요도 안 하는 거지? 코미가 날 또 놀리는 건가? 으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여왕이었다 이 말이야! 점심시간 끝났으니까 닥치고 모레나 날라, 김씨. 어서 오세요. 이쪽입니다. 펄이 비치에서 천국 같은 시간을 보내세요. 더 발랄한 톤으로 말하라고. 이래가지고 손님이 오겠어? 어서 오세요. 이쪽입니다. 펄이 비치 리조토에서 천국 같은 시간을 보내세요. 처음부터 알아서 잘하면 얼마나 좋아. 빨리 내 맘에 들게 일하란 말이야. 나도 꿀 좀 빨아보자. 저 그런데 추가 휴식 시간은 언제 주는 겁니까? 심각한 내부 논의인가 뭔가 하고 알려준다면서요. 옳습니다. 코미 주스 말고 다른 음료도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들이 만만한 게 나지, 어? 응? 코미의 호출? 일이나 제대로 하고 있어. 난 잠깐 사무소에 다녀올 테니. 아주 좋군. 고수 재개발 계획은 아주 순조로워, 코미. 코미? 말이 짧은 것 같은데. 어? 베니, 날 사장이라 부르라고 했을 텐데. 미안. 아직 코칭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번이 벌써 두 번째야. 아유, 미안, 미안. 세 번까지는 봐주는 거지? 아쉽지만 난 한 번은 봐줘도 두 번은 봐주지 않아. 친구 사이여도 공과 사는 철저하게 구분해야지. 뭐? 베니는 인형 알바형에 처한다. 또? 꿀은 언제 줄 건데? 일단 시키는 대로 해. 코미 코인을 받고 싶지 않은 거야? 하지만... 마을의 이익을 위해서 내 한몸 바쳐서 일했지만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았어. 오히려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만 챙기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코미는 더 이상 착하지 않아. 허리 비치 사업은 이제부터 블랙 사업이야. 코미, 스스로 그런 말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거야? 세상엔 돈이나 사업보다 중요한 게 있는 법이라고. 그건 배부른 녀석들이나 하는 소리지. 며칠 굶어보면 그런 말 못할걸? 아이, 귀찮게. 왜 또 부른 건데? 베니에게 인형 알바형을 내렸는데 베니가 말을 듣지 않아. 베니, 부정 그만 부리고 입구 근처에서 마고랑 같이 춤 좀 추다 와. 하면 되잖아. 부사장, 왔군. 노동자 관리는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나? 그럼, 아주 순조롭다고. 난 어쩔 수 없는 지배자 체질인가 봐. 좋아. 벨벳 부사장처럼 유능한 간부가 생겨서 기뻐. 베니, 안 나가고 뭐하고 있어? 부사장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니까 어서 나가줘. 고미, 사장, 넌 너무 많이 변했어. 그래서 날 호출한 이유가 뭐야? 공사도 거의 끝나가니까 다음 계획을 브리핑할까 해. 어? 무슨 계획? 엘리아스 숲에 더 많은 해변을 만들 거야. 어떻게? 숲 한복판에 강을 뚫을 거야. 뭐? 그게 가능한 거야? 허리 비칠 리조트에 불나방처럼 손님들이 몰려오면 나를 위해 일해줄 노동자들이 더 많아지겠지. 엘리아스 바캉스 대혁명. 이젠 그게 내 목표다. 엘리아스 전체를 바캉스 천국으로 만들겠어. 고미, 생각보다 포부가 큰 녀석이었군. 사장. 어? 고미, 사장이라고. 아, 아직 첫 번째 실수니까 봐주는 거지? 고미,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고미는 나보다 똑똑하니까 고미 말이 다 맞는 걸까? 아니면 역시 오른 어깨보다 오른팔의 지위가 더 높은 게 아닐까? 베니? 이상한 옷 입고 뭐 하는 게야? 손님! 어서 오십시오! 버리 비익지의 명물! 고미 주스를 드셔보세요! 고미 주스? 무슨 더위라도 먹은 게야? 존장님! 존장님!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단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녔더니 마을이 너무 그리웠어. 그건 그렇고, 허리 비치? 이건 뭐니? 존장님! 고미가! 코미? 코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야? 코미가 이상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코미가 그런 짓을 했다고? 코미는 촌장님이 시켰다고 하던데요? 내가 시켰다고? 대충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겠구나. 촌장님이 왔으니까 촌장님이 막아줄 거죠? 일단 코미와 이야기를 해봐야겠구나. 이쪽이에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전장님! 맙소사! 봤죠? 이게 다 코미 짓이에요! 이런 광경이... 호수가 짠물로 바뀐 것만 빼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우와! 손님, 여기는 아직 공사가 덜 끝나서 위험합니다요. 저쪽으로 가서 노세요. 에르핀 여왕님?
흙투성이가 돼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에르... 핀? 어? 머리가! 너무 오래 김씨로 살아서 자기가 누군지 기억 못하나 봐요. 정신 차리십시오, 여왕님. 여기서 이러고 있는 모습을 사제장님이 보게 되면 수인 마을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사제... 장... 에르... 에르... 에르핀! 그래, 난 에르핀이야! 난 여왕이라고! 삽질 김씨가 아니란 말이야! 곰이 그 녀석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노예 13일, 지옥의 나날들을 벗어던질 때가 왔구나! 마고, 지아나가 왔어! 이제 다 끝났어! 촌장님이 오셨다고? 촌장님, 정말 촌장님이 코미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키신 건가요?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마구? 너도 이상한 탈을 쓰고 있는 게냐? 촌장님, 코미를 막아주세요. 코미는 혼자가 아니에요. 전 막을 수 없었어요. 어? 그런데 왜... 다들 고작 코미한테 휘말려서 잡혀있는 거지? 뭐? 에르핀 여왕님은 요정 여왕이잖아요.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코미가 이상한 펜으로 내 얼굴에 낙서했단 말이야! 코미가 지워주지 않으면 영원히 얼굴에 이 낙서를 달고 살아야 한다고! 낙서? 무슨 낙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마고도 그냥 동물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니? 코미가 협박했어요! 제가 코미를 돕지 않는다면 동물들의 산책로를 모두 막아버리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코미가 무슨 수로 숲의 모든 산책로를 막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게... 어이, 어이! 어이가 없는 것이다. 너네들 지금 모여서 농땡이 피우고 있는 거야? 벨벳님? 어? 넌... 수인마을 촌장? 코미는 어디 있는 겁니까? 고사장을 왜 찾고 있는 거지? 먼저 부사장인 나와 대화를! 코미는 아마 개발사무소에서 농땡이 피우고 있을 거예요! 저쪽인가? 어서 가보자꾸나.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어딜 가려는 거야? 코미! 코미, 당장 나오거라! 네 촌장이 돌아왔다! 돌아왔군, 디아나 촌장. 뒤에 따라온 녀석들은... 아, 그래. 노동조합이라고 하던가. 뭐? 코미, 네 녀석. 말투는 왜 그 모양인 게냐? 촌장도 나와 싸우려는 건가? 코미, 에르핀 여왕님과 아이들이 말하는 게 모두 사실인 게야? 흥, 사실이라면 뭐 어쩔 거지? 코미, 호수를 바꾸겠다는 본연의 목적을 잊은 게야? 네가 분명히 모두가 잘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고민은 그러려고 했어. 하지만 모두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모두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내 얼굴에 낙서하고 고민 주스인지 뭔지 먹이면서 강제 농업 시켜놓고! 아직도 눈치채지 못한 건가? 그 펜은 사실 평범한 수성펜이었다고. 뭐? 세상이 코미를 버리겠다면 코미가 세상을 버리겠어. 코미가 또 이상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 저런 식으로
이상하게 우릴 구워 삶았어요, 촌장님. 조용, 조용.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다들 진정하십시오. 코미, 당장 무릎 꿇고 모두에게 사과하거라. 싫은데? 코미! 촌장인 내 말도 듣지 않을 셈이야? 모두 미워. 결국 촌장도 내 말 안 듣잖아. 코미는 잘못 없어. 다들 코미의 벌이 비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코미는 그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놀이터 주인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코미는 억울해. 억울하다고. 코미. 으이씨. 자, 코미. 어서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렴. 코미는 사과하지 않을... 야! 아프잖아, 촌장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된 게냐, 코미? 잘못을 했으면 혼나야지. 뭘 좋다! 이게 바로 혁명이지! 여왕님이 그런 말 하시면 뭔가 이상하니까 자제해주세요. 지연아! 얘 좀 봐! 혼자 말도 못하고 울고 있잖아! 코미,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니? 꿈을 꿨어요. 달콤한 꿈을. 때린 곳을 또 때리는 건 불법이야. 정신 차리려무나. 머리야. 갑자기 뭔가 번쩍하더니 정신을 잃었... 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코사장, 왜 벌 서고 있어? 다 끝났어, 부사장. 코미의 꿈은 한순간이었던 거야. 뭐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흥, 어쩔 수 없지. 어차피 후줄근한 수인에게 큰 기대는 안 했거든. 은퇴용 보수 정도는 넘겨주겠지? 부도났다고 도망치는 거 아니지? 그래, 부사장. 여기 코인 다 가져가. 너만은 날 믿고 따라줬으니까 말했던 것보다 더 넣었어. 어? 잠깐만, 이게 코인? 장난감이잖아! 이거 골드로 바꿀 수 있는 거 맞지? 어디 가서 바꾸면 되는데? 못 바꾸는데? 그 코인은 펄이 비치에서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뭐? 감히 날 속였겠다. 용서 못해! 제대로 된 일당을 내놔! 못 내놓겠다면 펄이 비치는 물론 수입말까지 다 뒤엎어버리겠어! 예끼, 이 녀석! 어머나, 나도 모르게 수인들에게 했던 버릇이... 잠깐 옆으로 옮겨놓자꾸나. 코미, 손 내리고 바로 서보거라. 코미, 꼭 남한테 뭔가를 뜯어내지 않고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단다. 그치만 그렇게 하는 건 어렵잖아. 코미 혼자서는 호수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 순수하게 도와달라고 말은 해봤느냐? 아니,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아서. 코미, 협박은 효과가 있어도 오래가지 않는단다. 지금 결과를 보렴. 협박이 아닌 설득을 해서 일을 시켰다면 이렇게 벌 서는 일도 없었을 게야. 에? 지연아, 방금 말은 뭔가 이상... 자자, 다들 그동안 누가 많았네요. 코미도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 같으니 그만 용서해주세요. 촌장인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되나요? 그래, 돌아가도 된단다. 다만, 돌아가기 전에
호수를 직접 이렇게 만들었으니 원상복구를 같이 해야. 야! 그걸 왜 우리가 해! 죄송합니다만 코미와 두리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아서요. 짠물을 민물로 다시 바꾸는 건 시간이 많이 들어갈 테고, 모래사장은 여왕님의 마법이면 금방 원래대로 돌릴 수 있지 않나요?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겠어요. 자연에 복구하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죠. 맡겨만 주세요! 부사장! 아니, 저 마녀 녀석은? 저 녀석도 코미와 공범이란 말이야! 지금은 기절한 상태이니 깨어나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미? 코미도 할 거지? 에르핀 여왕님, 코미 혼자 불쌍하게 이 넓은 모래사장을 치우게 하실 셈인가요? 나도 혼자 했어! 어쩔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집으로 가셔서 네르님과 만나보십시오. 네르? 네르는 왜? 여왕님이 가출하신 지 2주가 다 되어가는 걸로 아는데 아마 단단히 걱정하고 계실 테니까요. 코미! 내가 도와줄게! 어린 수인이 고생하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지! 잘 됐네요, 여왕님! 저, 촌장님, 코미 부탁이 있어. 허리 비이치를 복구시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즐기게 해줘.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과 함께 놀고 싶어. 그래, 타당한 부탁이구나. 대신 딱 한 시간만이다. 알겠지? 응, 알겠어. 코미와 놀고 싶은 자, 당장 수영복으로 갈아입는다. 실시! 실시! 코미의 진정한 바캉스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물이 엄청 시원해! 그리고 엄청 짜. 준비 운동을 하고 들어왔어야 하는데. 2주 동안 김씨로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감히 코미의 영역을 침범하다니 다들 겁도 없구나. 침입자들 모두 코미의 물대포를 받아라! 엄청 차갑잖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반격이다! 놀자! 사방에서 물이 튀어서 눈을 못 뜨겠어. 이거 엄청 재밌잖아! 이렇게 즐거운 물놀이에 음료수가 빠질 수 없지! 베니? 당장 뛰어가서 코미 주스 한 잔을 대령해라. 고급 농담이었어. 따지고 보면 지금 코미가 담겨진 이 호수의 물 전체가 코미 주스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놀자, 베니. 아하! 역시 코미는 똑똑해! 헛소리 집어치우고 덤벼라, 코사장! 기꺼이 상대해주지, 김씨!